SBS 탐사보도부 끝까지 판다팀이 SK와 사모펀드 운용사 알케미스트의 유착 의혹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알케미스트는 SK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사들만 인수하면서 수익을 가져갔는데 두 회사의 수상한 논쟁을 끝까지 봤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회에서 긴급 시국 선언을 하고 정부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에게 정부안을 설명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투표율이 50%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황교안 두 후보는 대통령실 행정관들의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해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 두 명이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새로 찾아낸 쪽지 문이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됐습니다.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